서울입니다. 저번 주에는 서울에서 아침 7시에 차 타고 부산까지 내려가서 집회를 했고, 오늘은 서울에서 9시 차 타고 회전에 내려왔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까지 알바를 하고요. 잠 1시간 자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문재인 이 새끼 때문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문재인 때문에 우리가 매주 토요일을 반납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때문에 매주 토요일날 태극기 들고 문재인 퇴진만 외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오늘 대전을 해서 기분이 좋았던 게 뭐냐면요, 제가 대전 출신입니다. 제가 대전 송촌중학교를 나왔고요, 대전 대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어머니도 와 계셔요. 제가 지금 뵀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우리 엄마 여기 좀 나와보실래요? 어디 계시나요? 여기 좀 나와보실래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와보세요. 저희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들 잘 키우셨습니다. 네. 훌륭한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제가 훌륭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왜 거꾸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상균 노조위원장이 가석방 된다고 합니다. 죽여라 죽여라! 가석방 돼야 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석방이 안 되고 엉뚱한 나라 내란죄 일으킨 사람이 가석방되고 있습니다. 진짜 추모받아야 될 천안함하고 연평해 저는 추모를 안 받고 세월호 같은 이런 자들이 추모를 받고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거꾸로 돼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돼가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왜 추모해야 됩니까? 우리가 수학여행 가다 사고 난 애들을 왜 추모해야 됩니까? 그들이 불쌍하죠. 당연히 안타까운 죽음이죠. 그러나 모든 것에 선이 있고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가 죽어도 3년상은 안 치릅니다. 근데 4년 동안 광화문에서 저게 뭐하는 짓입니까? 광화문이 세월호 겁니까? 광화문이 리본 겁니까? 광화문이 촛불 겁니까? 광화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세월호 더 이상 추모하지 말고 천안함 전사자들을 추모해라. 세월호 더 이상 추모하지 말고 연평해전 전사자들을 추모해라. 그게 맞는 겁니다. 제가 왜 세월호를 의심하는지 아십니까? 세월호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2016년 4월 16일 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육감이었던 김상곤 교육감이 2016년 4월 15일 날 트위터에 세월호가 침몰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16일 날 침몰했는데 김상곤이 예언자도 아니고 어떻게 15일 날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TV조선에서 뉴스를 발표한 것처럼 세월호 사건이 터지기 두 달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세월호법 발의를 한다고 회의를 했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월호가 2016년 4월 16일 날 벌어졌는데 김상곤 교육감은 2015일 날 트위터에 세월호가 침몰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16일 날 침몰했는데 김상곤이 예언자도 아니고 어떻게 15일 날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TV조선에서 뉴스를 발표한 것처럼 세월호 사건이 터지기 두 달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세월호법 발의를 한다고 회의를 했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월호가 2016년 4월 16일 날 벌어졌는데 김상곤 교육감은 2016년 4월 15일에 트위터에 세월호가 침몰했다고 글을 올리고, 세월호가 2016년 4월 16일에 벌어졌는데 더불어민주당이 2016년 2월 16일에 세월호법 발의를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뒤집기 위한 좌파 빨갱이들의 음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좌파들의 전략은요, 우파들이 정권을 잡기 시작한 때부터 퇴진운동을 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니까 광우병 들고 일어나고 FTA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거짓말인 거 드러났죠? 박근혜 대통령 정권 잡으니까 갑자기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해군은 왜 있습니까? 해경은 왜 있습니까? 그런 일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책임을 대통령한테 돌렸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정권 잡고 일어났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는데 대통령한테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좌파들이 세월호를 일으킨 거고요. 좌파들이 광우병을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한 거고요. 좌파들이 5.18을 일으킨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5.18은 폭동이고, 폭동이고 인민민주화 운동이다. 인민민주화 운동이다. 5.18에서 죽은 사람이 155명이거든요. 그 중에 30명이 장군과 경찰들이에요. 그게 학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5.18이 폭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5.18 시대를 살았던 우파 어른신들에게 들어보면요, 그 당시 대학가가 엄청나게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졸업 정원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죽음 이후 계엄령이 선포됐는데 김대중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계엄령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이걸 진압해야죠. 그런데 이 시민들이 군사기구를 털고 교도소를 털고 경찰관을 털고, 그러니까 전두환이 이걸 진압하려고 군사들을 푼 것입니다. 이게 무슨 학살입니까? 이거는 폭동에 의한 정상적인 진압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5.18은 폭동이고, 폭동이고 인민민주화 운동이었다. 인민민주주의 운동이었다. 5.18 때 열사로 추도된 사람들 책상에 가면 사회주의 운동가들의 책들이 있었어요. 5.18 때 열사들로 추도된 인물들의 어머니가 그랬어요. 내 아들 책상에 마르크스 레닌 책이 가득했다. 그들이 무슨 운동을 벌입니까? 그들이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까? 공산주의, 인민민주주의를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까? 5.18은 폭동이고요, 5.18은 인민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빨갱이들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20살이었죠. 22살이었습니다. 2017년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촛불 시위가 이뤄졌죠. 저는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이유가 있겠지, 뭐 그냥 뭐 아니든 굴뚝에 연기 나냐, 대한민국에서는 아니든 굴뚝에 연기도 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게 JTBC 최순실 태블릿 PC 때문이었습니다. 최순실이 연설문을 고쳤다고 그랬죠? 다 듣지 않았으니까 연설문을 고쳤다고? 국과수에서 조사한 결과 태블릿 PC에는 수정기능이 없었습니다. 수정기능이 없는데 어떻게 연설문을 고칩니까?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최순실 셀카가 들어있다고 최순실 PC가 있는데 국과수에서 조사한 결과 최순실이 다른 사람이랑 같이 사진 찍은 걸 반뚝 잘라가지고 최순실 PC랑 조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선거 당시 직거물로 태블릿 PC가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검찰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태블릿 PC로 시작됐는데 태블릿 PC가 증거로 채택이 안 됐습니까? 검찰이 뭐라 했습니까? 태블릿 PC가 증거로서 능력이 불충분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1심 선고할 때 생중계한다고 난리쳤습니다. 이번에 최순실 1심 선고 나오는데 최순실이 생중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두렵고 뭐가 들통날까 겁나는지 생중계를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생중계한다고 난리치더니 최순실이 나 죄 없다, 생중계 때려라, 그러니까 생중계 안 한다고 합니다. 이 탄핵이
조작 탄핵인 게 이미 다 많이 나이 드러났는데 아직도 못 깨닫고 있는 게 개돼지인 겁니다. 1심 선고 때 박근혜 대통령 1심 선고 때 김세우 판사의 선고문을 들으셨습니까? 제가 똑같이 말해드리겠습니다. 피고 박근혜는 뇌물을 받은 정황은 없으나 반성하는 기미가 없으므로 24년형을 처한다. 이게 법치국가에서 말이 되는 겁니까? 네, 새끼! 뇌물 받은 정황이 없으면 석방시켜야죠. 뇌물 받은 정황이 없으면 무죄라고 때려야죠. 김세윤이 뭐가 있습니까? 박근혜는 뇌물 받은 정황이 없으나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서 24년형을 때렸다 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치 수준이 이따위입니다. 김세윤 판사라는 새끼가 수준이 이따위입니다. 그걸 이 나라에서 24년형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감옥 들어가야죠.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고 24년형을 때리면 이 나라의 법은 왜 존재하고 헌법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크게 외칩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거짓 탄핵이요, 거짓 탄핵이요, 조작 탄핵이요, 조작 탄핵이요, 불법 탄핵입니다. 불법 탄핵입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썩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님이요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데만 충심을 다해달라 했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재빨리 석방시키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던 감옥에 문재인과 김정숙을 찾아옵시다.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실수가 김영삼 이 새끼를 처형하지 않은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정이 많으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마음이 여리세요. 김영삼 이 새끼가 경부고속도로 깐다고 했을 때 들어두었지 않습니까? 이때 불도저로 깔아 뭉개버렸어야 했습니다. 이때 처형시켜야 됐습니다. 김영삼, 김대중이 이 주사파의 뿌리 아닙니까? 김대중이 주사파 뿌리 아닙니까? 김대중이 주사파 다 키워놓은 거 아닙니까? 김대중만 처형시켰으면 이 나라 이꼬라지 안 됐을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정이 많으셔서 김대중 하나 처리를 못하셨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베트남 공사다랑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하나도 다를 거 없습니다. 베트남이 공사다를 잃을 때 베트남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별일이야 있겠어? 별일이야 있겠어? 그러나 베트남이 공산화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고 문재인이 빨갱인 게 드러났는데 문재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니 북한 동포들이 해방되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니 자유통일이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니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사악한 세력들이 적결될지어다. 하나님이 모아서 자유대한민국 만세. 하나님이 모아서 자유대한민국 만세. 하나님이 모아서 자유대한민국 만세.